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워스네이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유나,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저께 조카 덕분에 다시 시작한 포유나. 구하구하구, 안녕하세요. 아, 어쩐지 팔로우 돼 있더라고. 유튜브도 계정 새로 파여 있으면은 구독 하나 더 눌러줘요. 농담이고요. 자, 동생이 생일 파티 하고 오게. 네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세나의 노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일단은 한 판에 제가 이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랑자 동생 덕분에 1패 떴어요. 와, 부럽습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라고 코롤입니다. 포켓몬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제 키위치를 지키기 위해 안 썼었는데. 오, 얘 귀엽다. 림피아, 리피아. 리피아 좀 깨던데. 출체, 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보스나의 방송에 찾아오신 분 감사드립니다. 세트 99 잠깐 했다가 급 포유나 땡겨가지고 포유나로 전향했어요. 바로 등장. 아니 잠깐만, 아니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일빵 때리고 오셔야죠. 너무 빠른데? 생일빵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네, 건동님 생일빵 지금 다시 때리고 오세요. 네, 아니 생일의 묘미는 생일빵 아닌가? 네. 아, 한이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긴장이 되긴 하지만 이제 니가 먹긴 먹어야 돼. 나도 레벨업 좀 시켜줘. 됐어, 좋아. 가라. 네, 닌텐도 복구했어요. 생일빵. 위험해 위험해. 도망가 도망가. 피카츄가 있어가지고 괜히 나서면 안 됩니다. 견제만 견제만. 내가 먹어주고. 진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최대한 손해만 안 보면 돼. 손해만 안 보면 돼. 내가 먹었지롱. 내가 손해는 안 봤다. 이거지. 뭐야, 근데 죽었어? 내가 먹었고. 루카리오 가만히 있잖아. 아, 진짜. 루카리오 가만히 있어. 진짜 저런 트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최대한 지켜줄게. 진짜 너무 빨렸죠. 그러니까요, 나 생일빵 깜빡한 줄 알았잖아. 생일의 묘미는 생일빵인데. 아이고, 튕겼나 보구나. 그래, 인정할게. 저 가운데 가자. 가운데 가자. 오, 깜짝이야. 저긴 줄 알았네. 보스님 말씀하세요. 자, 위에 가 있을 때 아래쪽 간다. 가자. 잡아 잡아 잡아. 됐어, 잡았어. 딱 좋아. 피카츄 아주 좋았어. 아, 얼른 자요, 얼른 자요, 얼른 자요, 얼른 자요. 어, 저기까지 먹으러 간다고?
늦었네. 뭐야. 아니 위험하잖아. 내가 실력으로 극복해준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으로 극복한다라는 마인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를 진짜 못해요. 고장나서 못합니다. 이거 폰으로도 가능해요. 견제 때리고 있고. 좋아 가자. 아 아깝다. 뺏 있었는데. 오호 피차기를 날렸지만 넌 그래도 안돼. 왜냐면 나는 피차기 쓸거거든.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 걔도 포유나한테 랭커였던 국신알이었다고. 자 거기 채좀만 버텨줘. 여기 넣어가지고 이득 좀. 아 뭐, 이득 못 보겠다. 이득 못 보겠다. 이득 못 보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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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름에도 랭커였습니다. 그나마 잘하는 게임이 포유나였다고요. 어이구 어이구. 어디서 늘려고. 어이 진짜 넣었잖아. 아 피카츄 피카츄 안돼. 아 피카츄. 아 얘네들 뭐하는 거야 도대체. 아 아래쪽에 지키지도 않고 왜 아래쪽에 나 혼자 있는데. 나쁜 녀석들. 네 고스피 날이거든요. 아 전 구구덕 마렵네요. 어허 하긴 구구덕을 고스피가 그렇게 재밌게 했으니 마려울만하지. 해봐. 와봐 와봐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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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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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이길 수 있겠,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마. 어디서 랭커한테 어? 와 피카츄는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위험해. 아 피카츄는 안돼. 같이 가는. 에 같이 해도 되죠. 한 판만 지금 이렇게 랭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 피카츄는 못 이겨. QW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레벨을 잘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아. 지겠는데? 지겠는데? 잘하긴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긴 아직 일러.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스위치만 가져가지고 스위치를 새로 산 역자가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뭐, 먹혔어? 됐어, 먹었고. 배틀이 억까심하네요, 진짜요? 야, 테트리오도 만겜이 다 돼가는 건가? 됐어. 난 지켰고. 우리 최대한 레벨업 해야 돼. 피카츄랑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아. 아 오케이.
어 잠깐. 오 와와와 와우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오 오케이 필살기 있었다. 오케이 좋아 됐어. 자 가운데 먹자 가운데 먹자. 얘들아 어디 갔어? 때려. 루카리오가 저게 하고 있는 팀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피카츄부터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다. 아 피카츄가 서포트 제대로 해줬어야 했는데 아쉽다. 얘들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지긴 지겼다. 졌다. 어쩔 수 없다. 이길 수 없네. 뮤츠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역전 되나? 에이 자 랭전에서 저버린 고스나리에요. 굉장히 초반에 문제점 초반에 저기 루카리오가 튕긴 점 분명히 튕긴 거야. 저거 분명히 튕긴 거야. 아 되게 잘했는데 방 아이디 좀 아 만들면 돼요. 이제 스탠더드로 해가지고 우리 5명이서 랭 말고 일반 스탠더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일단 연습입니다. 랭전을 향한 연습. 자 들어오시지요. 로비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기억나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테트리스 아니었나요? 라고 또 얘기하실거죠? 거의 못했는데 하긴 했잖아요. 오늘 부구덕 아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낭자 뽑지 말아주세요. 싫은데요? 저는 저기 천 학천이어가지고 어쨌든 뽑을 수밖에 없다고. 구구덕 재밌어요. 맞아요. 아 이번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하이퍼볼 겨우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마스터라죠. 그렇구만. 올리는거 많이 빡쳐요. 맞아요 빡치긴 하지. 솔직히 나 스위치 망가질 뻔한거 겨우 살렸거든. 초대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근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업데이트 중이라 그렇구만. 다섯 명 딱 되면은 어차피 이건 저도 되는 거라서 대두님이 이기면 재밌겠나 생각하겠지만 업데이트 돼가지고 뮤츠 좋아요? 뮤츠 근데 뮤츠가 좋긴 좋은데 뭐지? 맞아요 저도 1일차 뉴비 저도 간만에 시작했어요. 그저께 조카 와가지고 유나이트 대여라고 하길래 유나이트 했는데 유나이트 하는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다시 복귀한 유저입니다. 진짜 테트리스 였던 것. 그니까 삼촌 용돈 저는 후하게 용돈을 주는 타입.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로비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에 로비 검색해가지고 저기 왼쪽 위에 로비 아이디 치면 됩니다. 아 디코는 원래는 안 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아 금강님 오셨네. 5명 이상 되면은 내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막님 뉴비인데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겠죠? 가능합니다. 네 시참 가능합니다. 네
시참 가능해. 얼른 들어요. 한 자리 남았어요. 스탠더드. 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릴게요. 저도 간만에 하는 거라 잘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원 많으면 내전 갈게요. 내전. 내전일 경우에는 게임방 1, 2로 나눠야겠다. 진짜 게임방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내 복귀 유저한테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내전할 거면은. 돌진한 김돌진. 오! 마치 제빵한 김탁구가 생각나는. 됐어요. 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한 김제빵. 나 이거 바뀌었다고. 바뀌었어요. 그니까. 근데 렉도 엄청나게 심하게 걸렸어. 보자. 어떤 캐릭터 이제 고를지 한번 보고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디펜스가 위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디펜스가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불리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얘기가 달라지지? 이걸 골라주면 됩니다. 위쪽으로 가세요. 아, 제가 아래쪽으로 가세요. 아래쪽으로 가세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위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뮤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진왕 김돌진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보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공격해 보를걸. 네, 보전이에요. 보전. 나리. 네, 보전이에요. 깔았어요. 오케이. 이상해 씨도 제가 원픽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밸런스를 위해서 제가 디펜스를 고른 거기 때문에. 자, 갑시다. 원래 이 중앙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AI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됩니다.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뭐야. 아, 조준. 뮤치는 빠지고. 됐죠. 내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괜찮아. 아, 못 먹었어. 레벨업 해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마이크 꺼놨습니다. 유치님 잘하시는데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돌진왕 김돌진 역시 닉값 제대로 하시는. 자, 이때 원래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뭐야, 지원 필요 없는데? 네,
지원 필요하겠다. 지원이 필요 없는데? 네. 지원이 필요 없잖아. 지원이 필요 없잖아. 지원 필요하다고 거짓말 왜 해요, 금강님? 지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려왔구만. 거짓말 왜 했어요? 저기 네 명이 몰려서 다 이겼잖아요. 자, 디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멘션 하는 방법 모르겠네요. 응? 멘션? 갑자기 왜 멘션? 자, 아래쪽 먹어주시고요. 아, 글쎄요, 핸드폰은 나도 잘 모르는데. 어, 설마 피카츄님 안돼 그렇게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로 그냥 옆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AI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주면 됩니다. 아니, 누군가를 잡아본 적이 없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레벨 9 완료. 도시에 어쩔 수 없어요. 안녕. 뭐야, 안 잡혔네. 그 잡아버려. 그렇지. 내가 돌아왔도다. 오, 김조애님 어서오세요. 자, 원래는 테트리스 99를 하려다가 그 포유나가 땡겨서 포유나로 전향한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아이디가 잼민이니까 잼민씨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괜히 비하발언 같잖아. 아, 알아요 알아요. 어제 처음 오신 분, 아주 합리적이신 분 압니다. 일로와 일로와. 오! 나한테 궁을 쏘? 오, 안 잡히네. 궁이 쓸 땐 안 잡히는구만.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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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그리고 네, 나쁘지 않구만. 아, 메가진화를 하시는구나. 포유나 친추문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까먹었죠. 다 까먹었어요. 근데 까먹어도 돼, AI니까. 저는 이 게임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하다보면은 댕빠쳐요. 핸드폰 조심하셔야 돼. 핸드폰이 날개가 없는데 날아가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이 날아가. 어? 뭐지? 내 핸드폰이 왜 저기 날아가 있지? 어? 내 벽에 처박혀졌네? 막 이런 거. 네, 비행기 모드. 맞아요. 근데 진짜 비행기예요. 오, 피했어. 잡아줄게요. 비게요. 자, 좋습니다. 뭐 어차피 AI이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맞아요. 와, 못 이길 텐데 혼자서. 이기네. 뭐야, 얼마나 악해진 거야. 맞아요, 닌텐도는 제가 하나 망가졌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 되긴 하는데 휴대용으로밖에 안 돼. 휴대용으로 안 돼. 오, 피자기를 잘 쪘구만.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오, 그치, 기분 좋은 승리가 원한 거야. 어디서?
도망쳐. 하지만 난 잘 죽지 않는다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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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렇지, 잡았고. 블랙킬러님 고, 아니 다시 복귀했다니까요. 킹 뭔가. 아, 그렇군. 자, 잡아주세요. 제가 여기 오는 순간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구만. 자, AI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AI가 공격을 벌, 아니, 수비를 벌였어요. 올리 공격이에요. 꽤 많이 키우셨죠. 원래 이분이 저기 그 코요나 유저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방어해야겠다. 일로와. 잡아주고. 됐고. 어디 갔어? 잡았구만. 폭탄 받아라! 한복 안 하네. 한복 안 하니. 한복 안 하니. 오, 깨기 중엔 안 잡힌다, 확인. 소파가 아주 옛날인데, 그거는. 네. 저는 자시한테 사기였을 때 엄청 해가지고, 댕빠쳤습니다. 자시한 사기. 아, 자, 자시한. 자, 너무 쉽게 쉽게 이겨버립니다. 안녕! 야, 제라도 처음 다 들어올 때는 처음엔 사기였어요. 그게 이제 너프 먹으면서 이제 애들이 이상해진 거지. 아주 기분 좋은 승리 감사합니다. 뭐야,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 네, 에이씨번 내전 갈까요? 메인 메뉴로 들어가죠. 인원이 많으면 내전. 네, 밸런스 조절은 제가 잘 못하니까 알아서 조절해야 됩니다. 아마 대회 모드로 가야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 커스텀 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디코, 아, 친축 받아야지. 친축 받으면 되지. 친축 받으면 돼요. 어디서 맞지? 나 친구 많다. 누구예요? 강아지 받아줘. 받아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저도요. 어? 제가 신축 안 해드렸나요? 신축 해드렸을 텐데.
돌진한 김도찐 제가 친추해드릴게요. 큐랑 마시면 됩니다. 싫어요. 내 자리에요. 어디서 고스나리 그거를 하려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니님. 막내 저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재미있게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잘 못해요. 괜찮아요. 고스나리가 마스터거든? 지금 여기 다 초대 안 됐어요? 뭐야? 들어오신 거 아니야? 들어와 있는데? 팀 편성 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스나리의 그림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룹에, 맞아, 그룹에 나와야지. 맞아. 건동님, 그룹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룹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룹에 지금 편성 중에 계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고스나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스나리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스나리가 왜 유명해지지 않을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 한판 해야 하네요. 아, 그래요? 추정이겠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은 검은콩님이 좀 하시거든? 네. 그러면은 금강님, 후투키님이 내려가시고, 판다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거 환영해요. 오신 김에 실적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루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이라이트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로도 올리고 필영창도 올라갑니다.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아깝다 그럼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이제 풀영상 보셔가지고 네, 고스나리야 하면 됩니다. 제 주지 뺏기면 울면서 하면 되나. 라니님 네, 들어오세요. AI보다 못합니다. 괜찮아요. 유튜브도 있으니 많이 받아 봐주세요. 뮤츠만 변하면 되나요? 뮤츠만 변하면 되나요? 자시하는 팬 안 해도, 예. 자시하는 팬 안 해도 되나?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케이. 자시 뮤츠 깜깜이 금지. 오케이. 효루님 어서오세요. 공지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뮤츠 자시한 깜깜이 금지. 내전에선 그다음에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잘 눌렀다. 고정. 됐. 엘링크님 모셨고, 지금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거든. 저는 한 반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이게 대회 모드여가지고 다섯 명이 가득 차야 돼. 리피아 찼다. 리피아 좋던데. 아직 두 분 더 계십니까, 혹시? 아니, 뭐야, 강아지님이 나가셨잖아. 아! 천잰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강아지미 나갔어. 백진님 고아 안녕하세요. 찌찌리 뽑으려다가 실수로 랑자 뽑으신 백진님 고아 안녕하세요. 화이트베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라인저꾼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다들. 내야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유튜브 구독 취소 누르신 거 아니죠? 네 구치 누르지 마시고 구치 누르셨으면 다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줘. 어디 보내줘. 초대를 보내주면 되나? 튕겼구만 갓겜. 아니 뭐 고스나리가 해설해도 돼. 구치하면 안되죠. 뭔 소리 하시는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맞아. 반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존댓말로 우리 존중을 해보자구요. 어? 오랜만이다. 두부님 오랜만이다. 어 뭐야 두부초코님 오랜만이다. 두부초코님이 아 비공개로 랭크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저는 너프 이거 잘 몰라요. 복귀 그저께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스터거든요. 혹시 제가 마스터다 하시는 분. 네 시캉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일단은 밸런스를 아 예 밸런스를 잘 몰라. 잠깐만 비공개인데? 오더 내려주세요. 따를게요.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아니요 그러지마 아! 자 시간 비공개인데요? 예, 비공개인데요? 네. 비공개로 돼 있는데요? 네. 비공개로 결정됐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거? 자, 어쨌든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런스는 하면서 맞춰가도록 할게요. 네. 자, EC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귀 유저입니다. 한때 랭커였던 스위치가 망가질 뻔한 거를 스위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동안 토요일 안 했던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아 저기 뮤츠하고 자시한 깜깜이는 금지로 제가 해놨습니다. 유튜브까지 구독 눌러주시면 아주 좋겠다. 제가 해설도 잘해요. 4000판은 뉴비인데 4000판이면 뉴비가 아니잖아요. 들어와도 돼요. 뉴비인 척하는 고인물. 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분. 제가 해설해도 되니까. 나만 금장이네. 뭐야 잘하잖아 나임적군님. 한동안 하셨구만. 트리오로 아 앱스 있으니까 되겠다. 아 응애 나 눈 유비 근데 보기에는 마컵입니다. 저도 마컵이었어요. 저는 아마 비기너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때 랭커였는데. 살려줘요. 왜요 원니님 왜요? 살려드릴게. 뭐 때문에 구구덕이었으면 원니님 벌써 세 번은 들어가셨습니다. 아이언 PVP야. 이런 가족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트위치 방송 중 아무도 안 듣는다. 아니 트위치 방송 중이시라고? 이런 스트리머분이 아니 돌지형님 왜 드셨어요?
트위머분이 계셨잖아. 팔로우하러 갑니다. 혹시 유튜브도 하시나요? 유튜브 하시나요? 막구독 가죠. 뭐지? 뭐야? 어? 뭐야? 아, 누가 튕겼나보다. 관전을 하다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와, 이겼다. 우리가 지시 내리기 전인데? 네. 어라? 어라? 지시 내리기 전이었는데? 네. 어라? 일단 방송국 하나 뽑았고, 일단 하이라이트 하나 뽑았고, 일단 하이라이트 하나 뽑았죠. 네, 하이라이트 하나 뽑았죠.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강아지 묵님이었구나. 이겼어요. 아마 상대팀도 이겼을 거야. 아니면은 제가 위치 변경해서 해설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아, 졌어요? 이런.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러면 또 보스나리의 묘미 예측 시스템을 또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측 시스템 안 할 수가 없지. 일단은 저기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지켜, 지켜, 지켜. 잠깐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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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느 팀이 이거 저번에 엄청난, 네, 엄청난 그게 있어가지고 이걸 청팀 홈팀이라고 했어야 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케이. 강아지 팀 네, 검은콩님 검은콩팀. 오케이, 좋았죠. 맞아요. 자,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측 시작. 자,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검은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기 중이신 분들, 심심하신 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방송 중인데, 방송 안 온, 한 명도 안 온다. 분 어디지? 지금 팔로우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돼. 어디 갔어? 알아요. 이거 그대로 할 거예요. 네. 어? 방송 중인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누구야? 안 보이는데? 아, 방금 전에 봤는데? 네. 옆배가 마렵. 자, 됐습니다. 이거 밸런스 조절이 안 된 팀입니다, 지금.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느 팀이 뭐 어떤 캐릭터를 골랐는지는 잠깐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골랐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딴, 딴, 딴. 자, 어느 팀이 골랐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은 잠깐만,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얼마 걸었는지 봐봐요. 기다려봐요. 프라이버시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골랐는지를 보면은 이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나나나나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해설진으로 고스나리가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나리랑 같이 해설하실 분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디코에서 같이 해설하시죠. 네.
해설을 못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로딩이 좀 느리네요. 자 점수가 딱 가려졌습니다. 점수가 딱 가려집니다. 안 가려졌네요. 좀 더 크게 할게요. 저 좋았어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일단 무난한 출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출발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홍팀도 지금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자 지금 예 지금 대치가 바로 일어나죠. 대치가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지나갑니다. 일단 누가 먼저 첫 골을 넣을지가 가장 중요한데 뉴트리오가 일단 첫 골을 넣었고요. 자 루카리아도 질 수 없다.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견제를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네 막타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후두키님 잘하셨습니다. 자 막타를 노리고 충분히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업을 방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아래쪽 위쪽 지금 엘링크님 지금 레벨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분님께서 열심히 지금 레벨업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아래쪽 상황이 궁금하네요. 자 아래쪽 상황은 야 토르님 토르님 이제 어쨌든 막타를 놓으려고 일단은 상대편 거 포켓몬을 뺏었고요. 자 아래쪽이 3명 위쪽에 지금 3명 지금 이거 위험합니다. 아래쪽 아래쪽 뺏기면은 초반이 불리해집니다. 네 아래쪽 잘 해야 돼요. 케어 잘 해야 됩니다. 지금 3명이에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아래쪽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쪽을 밀어야 되는데 위쪽을 밀 수 있나요? 위쪽을 밀 수가 있나요? 너무 꼬레 하면은 안됩니다. 자 야 이거 뚫리면 안돼요. 이거 뚫리면 안돼요. 뚫리면 안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데 좋은데 과연 다 뚫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를 참나요 참나요. 아 못잡았어요. 야 거의 죽을 뻔한 얘기에서 검은 국민 살아났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그 사이에 또 연습을 하셨나봐요. 자 일단은 아래쪽에 뚫렸습니다. 아래쪽에 뚫려가지고 아직 모르는데 이 친구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이제 중앙을 제대로 잘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청팀이 불리하기 때문에 청팀한테는 지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중요합니다. 지금 골을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상대보다 레벨이 높으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포켓몬을 잡아서 레벨을 야생 포켓몬을 잡아서 레벨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디펜스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펜스 포켓몬이 없으면은 게임이 불리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둘 가지고는 이길 수 없죠. 상대편에 디펜스가 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거는 빠져줘야 돼요. 굳이 지키면 좋지만 한 마리를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죠 없죠. 욕심부리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텀은 비었는데요. 자 위험해요 빨간 팀이 너무 유리해요.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 시점에서도 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야 하지만 너무 불리합니다. 어 테트리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바로 오 뭐야 이거 아 이 중요한 순간을 못 봤네요. 야 3명이나 야 이득이에요. 네 이득입니다. 예 이득했어요. 이득 났어요. 자 지금 바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바텀 가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아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지금은 바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방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두부님도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죠. 야 아 에너지가 많군요. 좋아요 루카 잘하고 있어요. 잡고요 아 잡혔어요. 이런 이때 눌러줘야 돼요. 아 저걸 뺏기나요. 펠라니코 안녕하세요. 뺏겼어요. 야 상당히 불리합니다. 청팀이 상당히 불리해요. 상당히 불리해요. 일단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최대 야생 포켓몬 잡아주면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상대편보다 좋은 거는 그래도 야생 포켓몬이 이제 우리 팀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 이제 야생 포켓몬을 잡아주면서 최대한 지켜줘야 됩니다. 방어 태세를 갖춰줘야 돼요. 최대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협공 해주면은 졌어요.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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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뺏기나요? 야, 안 들어갔어요. 야, 야,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물론 넣긴 했지만 몰라요. 아, 야, 과연 이 승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루카님께서 아까 세판을 잡았지만 아직 레벨 10이라는 점, 레벨을 더욱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레벨이 너무 낮아요. 청춘의 레벨이 너무 낮아요. 서포트하기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는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져가지고 야생 포켓몬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몰려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지금 떨어져서 다니면 신산이 없어요. 디펜스 포켓몬이 없는 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뭉쳐 다녀야 돼요. 네. 아, 그럼요. 예, 해도 됩니다. 대신 같이 카메라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야, 뚫렸어요. 이거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당히 불리해요. 밸런스가 맞춰줘야겠죠, 다음판에는. 자, 아직까지는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몰려 다녀야 돼요. 지키면서 몰려 다녀야 돼. 이거 밸런스를 조절 안 한 상태여가지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성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복귀하신 분들 많거든. 고스나리 덕분에 오늘 복귀하신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예, 포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돌아갔어요. 코를 보진 못하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의 디펜스 포켓몬이 한 마리 있는 게 크다. 네. 야, 잡혔어요. 드디어. 그렇지. 잡으면서. 그렇지. 루카리오가 뺄 수 있나요? 못 뺐죠. 못 뺐나요? 오, 이게 뭔가요? 잠깐만요. 야, 이건 예상 못했어요. 루카리오가 차면서 KO. 야, 이거는 몰랐어요. 야, 이거 역전강 나옵니까? 역전강 나오나요? 지금 위에 밀어야 돼요. 위에 밀어야 돼요. 루카리 혼자서 못해요. 네, 이거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돼요. 아니, 빠지면 안 되죠? 아, 시캉님, 빠지면 안 됐어요. 같이 밀었어야 됐어요. 아, 아쉽습니다. 멀리서 원조했었으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아, 아쉽습니다. 야, 저를 이겼는데. 야, 저를 이겼는데. 위에를 한 번에 밀어올 뻔했으면 저를 이겼습니다. 최대한 디펜스 해주면서. 그렇죠 그겁니다. 야, 그렇죠. 야, 어느정도 레벨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 지금 나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야, 중앙을 먹느냐 먹히느냐 그 문제인데. 오, 좋아요. 루카리오님. 1대1은 상대가 안돼요. 자, 아, 지금 어디 가나요? 중앙 안 오나요? 엘링크님, 중앙 안 오나요? 야, 중앙 가야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안 돼요. 이거 혼자서 안 돼요. 아, 아쉽습니다. 무조건 중앙 갔어야 됐어요. 아, 다 같이 모여서 뚫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 드디어 빨간 팀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뭉쳐서 때면 충분히 신상은 있어요. 일단 디펜스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뭉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레쿠자, 여자, 맞아요. 레쿠자가 마지막 하시는 한인데 과연 이걸 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네, 뺄 수 있나요? 제발 가운데 안 오나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자, 이건 밸런스 패치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조합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조합이, 그치, 상대편에 그 디펜스 포켓몬이 한 마리 있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번 판은
상대편에 디펜스 포켓몬이 있는 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디펜스 포켓몬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뭉쳐다녔어야 됐습니다.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지금 뭉쳐다녀가지고 한 번에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검은콩 팀이 승리를 했죠. 야, 한번 볼까요? 배틀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 야, 드트리 혼자 26킬 했어요. 그리고 루카님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노력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딜량이, 야, 13만 킬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야,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초록팀 파란, 예, 파란색 대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다시 방을 만들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잠깐만, 내가 나가진 거지 다른 사람이 안 나가진 건가? 자, 해설 같이 보실 분은, 네, 디코로 들어오시면, 디코 대화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따가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밸런스를 같이 맞춰봐요. 관전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스나리가 가면은 고스나리가 그나마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이 이거여가지고. 뭐야, 왜 다 해설 가시는 거야? 두 분님 있고 시캉님 있고 푸트팀님 있고. 아아 넌센스인데? 한 분 비는데? 그니까 아니면은, 네, 여기서 제가 AI 핌, 예, AI면 되니까 랭킹 들어가서. 아, 그래요? 위에 마스 3명이래요. 맞아요. 고시나리 그래도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비공개를 설정되어 있고 마스터가 3명. 에이스예요. 아, 에이스시구나.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지금 마스터가, 지금 두 분님이 마스터 아닌가요? 이거, 잠깐, 이거 어떠십니까? 마스터 3명에다가 다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애매한가? 나머지는 AI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 그리고 검은콩님 내려가시고 여기다 AI만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이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네, 이러면은 밸런스 어느정도 맞추, 맞아, 뭐야, 뭐야, 강아지는 나가셨어요? 아니 AI 안 되면 시작이 안 되죠. 그래요. 시작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 대회 모드여가지고. 네, 네, 조합은 잘 맞추, 알아서 잘 맞추시면 되고요. 이 와중에 고스나리 방송의 꽃. 자, 아, 강아지님 다음 판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루카 원 중인데 돌진왕 김돌진님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원피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돌진왕 김돌진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설하는데 목이 좀 맥히네요. 물 좀 가지고 올게요.
나리님 해주세요. 나리는 다음 판에 할까요? 네. 전재상 간다. 야, 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검은콩님 무시할 수 없고 금강님 무시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돌진왕 김돌진님도 하시도 가고, 그 다음에 시캉님하고 후트팀님은 잘하실 거예요. 시캉님 후트팀님 화이팅!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야, 다른 팀의 그 포켓몬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대기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4대5에요? 아, 해설 가능한가요? 해설 하실 거면은 디코 대화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자, 해설에는 고스나리와 엘링크님이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되십니까? 네, 잘 돼요. 네, 해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친선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회 모드이기 때문에 대회처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그 게임 자체는 재밌어야 되는 거면은 게임도 자체도 재밌어야 되지만 해설도 재밌어야 게임이 더 재밌어집니다. 근데 뮤츠 금지했지 않나요? 그런가요? 자, 이제 볼까요? 저 범콩님 뮤츠를 하셔가지고 자, 일단은 3대5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AI를 잡아가지고 아래팀이 AI를 많이 잡아가지고 랩업을 하는게 가장 큰 우선이긴 합니다. 네. 일단 조합은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공격 위쪽은 위팀은 아예 공격으로 아로 갔고요. 아래팀은 조합이 아주 다양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지금 포인트를 저기 위쪽 하나팀에 걸었거든요. 네,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그 AI를 빨리 잡아가지고 레벨업을 빨리 하느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아, 그거가 게임방이네 나중에 맞아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AI가 두 명이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AI 두 명만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자, 마스터가 3명이라고 해서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5명 이내 점수 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상대는 랭크가 어떻게 되나요? 자, 엘리크 목표니까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잘 안 들려요? 잠시만요. 제가 잘 안 들리는 건지 스피커 하나 사야겠네요. 자, 어쨌든 예, 각자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크님은? 우리 팀이 타격점을 넣었어요. 아, 그래요. 자, 좋아 되는데. 자, 그쵸. AI를 잡으면서 AI를 잡아야 돼요, AI를. 최대한. 루카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AI를 잡으면 됩니다. AI를 잡으면 돼요. AI는 무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명이 상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내 전술로 1대2로 상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이내 전술로 가면 마스터도 이길 수가 없거든. 아, 그걸 아까 또 아래쪽상은 어떤가요, 알리크님? 아래쪽상은 지금 라프라스랑 보스트 도로아스가 그리고 AI 한 명을 적당 견제하는 방식인데. 아, 그렇군요. 네, AI가 힐러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금방 잡혀요. 네, 잡히고 빠지는 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위험합니다. 이내 전술. 예, 최대한 예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위쪽은 어느 정도 밀리는 편인데 아래 쪽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위쪽도 지금 네. 루카님 혼자서는 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트레이너 저거 잡히면은 레벨업이 금방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잡힙니다. 역시 이내 전술 답이 없는 건가요?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직 파란 팀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 정글이 AI가였나요? 네. 아니죠? AI가 위아래로 갔던 것 같은데. 아니요, 도르트님이 조금 갔다가 내려온 걸로 하고. 아, 그렇군요. 자, 혼자슨 신샷이 없죠. 혼자슨 신샷이 없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혼자슨 못 이겨요. 마스터도 못 이겨요. 혼자 간 사람이 AI예요. 혼자 간 게 AI다. 아, 야, 이거 잡힙니다. 잡혀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검은콩님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루카리오 못 이겨요. 아, 이런. 좋아요. AI만 잡아주는 것만 딱 해도 레벨업 금방 됩니다. 좋아요. 와, 이게 야, 벌써 길가 양해 되거든요. 야, 루카 원피충님 벌써 레벨 8 됐어요. 이거 계속 레벨 올리면은 이제 볼리해집니다. 저 혼자서 상대가 안 되니까 빠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될 땐 둘이서 하면 됩니다. 야, 일본 이거 이런 일본인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자, 우부지 트레이너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우부지 트레이너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요? 아, 이게 잘 안 들리니까 해설이 잘 안 된다. 내가 스피커를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아니, 내가 자체 스피커로 하니까 잘 안 들린다. 들리는 건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방송을 하면서 디스코드로 하면은 나리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게임 아. 소리랑 거의 못 쳐가지고. 아, 그렇군요. 일단 자, 어쨌든 위에는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검은콩이 혼자 서 상대가 안 돼요. 네, 위 아래 지금 아래쪽도 네. 파란 팀이 유리합니다. 와, 파란 팀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이거 인해 전술 가야 됩니다. 밀어야 돼요. 네, 한 명이 안 되면 두 명이 안 되면 세 명. 예. 네.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아야. 야. 레디락이랑 레디. 뭐더라. 와, 저거 당합니다. 저거 당하면 뛰 아파요. 그 위쪽이 다. 자, 위쪽에서 지금 그 병이 병력이 다 모여 있는데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뚫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지나요? 와. 이야, 됩니다. 야, 역시 마스터는 마스터군요. 야, AI라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게임 몰라요. 후반에 저기 잡히면 몰라요. 세 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섯 명이 몰려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야. 루카님이 3연 KO. 야, 4연 KO. 위아래가 다 밀린 상황에서. 아, 이제 정글까지 빼앗겨요. 자. 그쵸. AI만 잡아서 레벨업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겠습니다. 리볼러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다운 게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신분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빨간 팀은 불리하긴 하지만 파란 팀에는 아직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AI라는 중요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방심하면 금방 칩니다. 브런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안 돼요. 이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아, 위험해요. 아, 라플라스가 좀 더 뒤에서 같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뒤에서 이제 보기였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이거 그대로 두나요? 이거 그대로 두나요? 아, 그대로 못 두나요? 위쪽 상황이 불리합니다. 자, 위험해요. 와, 들어갔어요. 나 이렇게 또 밀리나요? 역시 나는 그냥 마스터가 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자, 네, 맞아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1대 3은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야 됩니다. 그쵸, 이내 전술. 네, 미래 전투에선 아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채우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방탄이 아무래도 메타가 때 등장할 것 같고.
근데 아래쪽 그 야생 포켓몬은 잡지 않네요. 트레이너가 그냥 다 잡게 두네요. 네, 트레이너 덕을 봤습니다 지금. 모르겠네. 뺏겼어.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라프라스랑 시카님이랑 같이 다녀야 돼. 이거는 안 돼요. 자 이제 중앙 싸움이 될 텐데 이 중앙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트님? 중앙 싸움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한쪽이 한쪽을 맞고 하면은 결국 두 명이서 잡을 수 있는 패스가 된단 말이죠. 아 그렇겠죠. 자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혼자서 못 이기면은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그러니까 최대한 중앙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레프트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자 일단 중앙 아 이런 파란 팀이 벌써 두 명이나 잡아버렸어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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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아 레벨링의 차이가 있군요. 아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시 마스터는 그냥 마스터가 아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그래서 마스터 세 명에다가 AI를 붙인 거예요. 네. 네. 야. 어떻게 다이다. 일단은 파란 팀이 이겼습니다. 루카 원피충 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합이라도 줘야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배틀 데이터는 보고. 자 보면은 14킬. 야 상당히 많이 잡았다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레벨링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잘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딜량도 적당히 대처했는데, 아, 알겠어요. 어떻게 엘링크님 계속 해서 맡으시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는데. 좋습니다. 자, 해설에는 우리 엘링크님께서 계속 이제 이쪽에 주실 거고요. 이번엔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분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기가 마스터다 하시는데 어, 클룩님은 마스터지. 얼마 들어가겠다. 저도 해설해보고 싶네요. 아 진짜요? 들어오셔도 돼요. 네, 들어와보세요.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스티님 대신 하시려면은 여기 카메라맨으로 가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쪼꼬님이다. 왜요 왜요? 쪼꼬님이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면 고스나리가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 안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밸런스 자체가 강아지님이 내려오시고 어떻게든 들어오셨구나. 자 오늘분 들어오셨나요? 네 투티님 들어오셨군요. 네 소리 한번 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소리가 잘 들려야 이게 서로 이렇게 되는데 저분 두트리오 장인인데 어떡하나요? 두트리오는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한 분 더 들어오시면은 일단 하도록 하고 강아지님이 처음이고 어 지금 이 팬큐보님이 네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디볼로 비공개로 돼있어서 마스터네요. 마스터 오케이. 그러면은 클래시 잠부모님은 제가 말기는 마스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뮤치가 벤이라니 행복하다. 빨리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저기 가가지고 빨간 버튼 눌러줘요 빨리.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따로 올릴 거고 풀려서 따로 올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감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는 어느 분이 걸지? 제가 아 이거 스피커를 사야 딱 좋은데 스피커를 못 사니까 아쉽네 이거. 마린님 마린님 옛게임 옛게임 여줘야죠. 자 다들 소리 한번 내보시고요. 소리 뽑아 들고 이제 그건 왜 잘 들릴까?
밑에 마스터 두 명에서 위에 한 명만 내려오면 아 오케이 위에 한 명 마스터 내려가실 10분 어 클래식님이 내려가세요 네 클래식님이 내려가세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포켓몬이나 할 때 클래식님이 내려가시고 네 한 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전에 줘 그대로 해줘요 금강님 들어오시면 딱 좋은데 자 일단 이게 근데 펜트분님이 어떤 어느 팀일까요?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팀님하고 두 분님 나름 조건님은 또 누구야? 어떻게 한우? 한 분, 예. 전 자신이 없어요. 네. 두투장이 무서운데. 운동하는 펭귄님. 그렇군요.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난...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나인님 올라가죠. 아, 저 올라가면은 벨, 언벨이에요, 언벨. 아니면은, 지금 해설진 분 중에서 한 분 가시겠어요, 차라리? 빠져는 또 해봐도. 아, 투티님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너무. 빠져는 너무 패닉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링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다들,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은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졌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투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브런치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두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진에는 고시나리와 투티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브런치. 아, 오케이. 자, 딛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해설하실 분만 들어오셔야 돼요. 네, 카메라맨 들어가셔야 되고, 조건입니다. 자, 투표는 지금 막상 막하예요. 실질적으로는 두부 팀이 이길 것 같다, 브런치 팀이 이길 것 같다. 지금 배분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난인 쪼꼬님도 장인 맞잖아요. 아, 그 맞구나. 브런치님이니까. 뭐야, 왜 나가셨어? 누구예요? 아, 잘못 눌렀어. 들어와요, 빨리. 왕님, 들어와요. 오케이. 아이고야. 초보분들 계시니까,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을 잘 갖췄다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 어떻게 보시나요? 투티님. 아, 조금, 현상이 오. 아, 그렇구요. 알겠습니다. 위쪽, 중앙, 아래 다 보면서 제가 놓칠만한 게 있으면은 같이 멀티로 보셔서 해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뮤츠를 못 끼죠. 뮤츠를 못 끼죠. 네, 지금 뮤츠 자시한 깜깜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오프라인 모드로 한번 가서. 키리톤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성의 고스나리의 큰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풀 영상도 올라갈 거고, 하이라이트도 제가 꾸며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 관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설제에는 고스나리와 투티님께서 수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은 일단 조금 조합만 보면은 아래측이 유리합니다. 조합만 보면 아래측이 유리해요. 네. 근데 아, 조라 그 버그 있어요? 네. 예, 네, 버그 쓰지 마세요. 버그 있다네요. 어려워요. 네. 되게 조작이 어려워서 좀 조라크가 자, 이겨보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해설 들어가서 들어도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그쵸, 두트님. 뚜티님, 그렇죠. 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5대5고, 지금 오늘 3개월 만에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우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우, 잘 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해설 감사합니다. 자, 위쪽, 아래쪽. 지금 돌진을 갈 수 있는 게 아래쪽 캐릭터밖에 없죠. 잠만보가 바로. 아, 잠만보가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킬 수만 있으면 돼요. 네. 히로치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카정을 갔는데, 카정을 제대로 갔어요. 네, 좋습니다. 클래시 잠만보님. 자,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본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 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 씨밖에 없어서. 아, 그렇죠. 지금 방어 보면... 캐릭터 같이 있기 때문에 효루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머리 무리하시다가 죽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효루님 죽습니까? 자, 골. 그렇죠, 맞아요. 검은콩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방어 타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어 타입이 앞에서 하고 뒤에서 공격 타입이 해주면은 충분한데 지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뒤로 빠져주면서 충분히 레벨업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엘리크님이 아직 레벨 4가 돼서 진화를 못했습니다. 아래쪽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래쪽 한번 볼까요? 야 역시 쪽에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야, 이럴 때 또 카정 가고 있죠. 야, 질 수 없다.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티님.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안전적으로 아직은 가는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더 좀 사나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밀릴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에 지금 먹었고요. 레벨링 상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파란 팀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방어 타입이 혼자 다니는 건 굉장히 자세한 형입니다. 방어 타입은 공격 타입이랑 같이 가세요야 돼요. 공격력 아니면 밸런스랑 같이.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혼자서는 신선이 없어요. 아, 참여 가능하죠? 네, 참여 가능합니다. 선착순 참여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상태가 좀 이상한데 린린이 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조만간 저기 하이라이트 영상과 풀 영상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아래쪽을 먹고 있으면은 차라리 위쪽으로 가서 위쪽을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빨리 먹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기 전에 빨리 위에서 어떻게든 지금 해줘야 됩니다. 엘루트도 지금 위험하네요. 파랑 팀이. 그렇죠, 조금. 맞습니다. 아니, 위험한 상태고. 네, 아래쪽에 밀렸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와, 밀렸던... 좋아요. 이제부터 좀 결과가 좀 나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방해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쿠드님. 좋아요. 방해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레벨 9가 빨리 돼가지고, 유나이트가 빨리 돼서, 일단 한 방을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관건인 거는, 검은콩님의 레벨 9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리탄의 꽃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아쉽네요. 아, 밀리네요. 밀려요. 레벨링도 지금 많이 밀려요. 방어 타입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레벨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3만보가 잡혔어요. 위험해요. 와, 후파. 야, 원조가 대단해요. 야, 에너지 없는 애들 바로 홈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채워주고 바로 다시 와주는 게임실 좋습니다. 자, 지금 돌아왔 이제 이상의 꽃이 탱커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탱커가 두 명이니까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왼쪽 팀이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답니다. 아, 근데 아직 몰라요. 팔을 잡아놔야 됩니다.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상의 꽃, 이게, 지금 네, 해결 미신 났습니다. 예. 이상의 꽃이 저기 미신 났어요, 네. 아, 아쉽다. 빠져야 돼요. 이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빠져야 돼요. 야, 지금 미끄레곤 혼자 있어서 좀 위험한데. 많이 위험합니까? 그래도 미끄레곤 잘하고 있어요. 아,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거는 저기 레벨이 낮으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강아지님이 오늘 뭐 되게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고, 처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들은 조금 조로아크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작감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좀 스킬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고수들한테는 익숙해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역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큰 차이로 레벨도 많이 올리고 하면 맞아요. 역전 가능성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은 오른쪽 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간 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뭐가 레벨링만 잘 되면 빠져야죠.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강아지니 빠져야 돼요. 그 못 이겨요. 거의 좀 못 이깁니다.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방어 태세 갖춰 줘야 돼요. 아, 안 돼요.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빠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야, 후파가 지금 저거 이거는 밀겠다는 실탄이죠. 아예 여기를 밀어 버리겠다는 실탄이죠. 후파를 여기서 쐈다는 거는 지금 조금. 아, 들어왔어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됩니다. 아하. 최선으로. 아, 저 50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갑니까? 야, 들어가요. 자, 최대한, 최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 전투, 이 전투 중요합니다. 이 전투 중요해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전투 중요합니다. 이 전투 이겨야 됩니다. 이 전투 이겨야 돼요. 그렇지니까 딱 잡아야 돼. 아, 아깝다. 이대로. 아이고야. 자, 레벨링이 상당히 달려요. 허가 매우 네. 지원을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자, 최대한 레벨을 올려주시고. 이제 우리 다시 싸워. 자,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전투를 후파만 먼저 잡아줘도 충분히 이 게임 승산 있습니다. 조로아크 좀 피를 채워야 되는데. 자, 레쿠자 나타났고요. 네, 레쿠자 나타났습니다. 조로아크 좀 피가 위험한데. 공공이 무리하지 마세요. 탱커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명이라 더 중요한 상황에. 이 시간, 이때 죽으면 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맞아요. 길어서 이때는 진짜 안 상대방의 방심을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같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잠만요, 잠만보. 자, 가운데 넣고요. 지금 공격하나요? 안 하죠? 네. 네, 콘동님 말씀하세요. 좋아요. 아, 좋지 않군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쵸,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이거 점수 중요합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네요. 야, 이쪽에다 텔레포트 했다는 거는 이쪽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해야겠다는 뜻이죠. 이거 역전 나오나요? 아, 드디어. 아, 혼자서 안 되네요. 아, 신산이 없어요. 아, 아쉽습니다. 게임이 너무 파란 팀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어요. 자, 배틀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수가 펭큐브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고, 디볼로님이 가장 높으셨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했어요. 강아지님께서 처음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딜량을 보면은 예, 딜량에 대해서 예,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런치 팀이 많이 유리했어요. 이제 마스터가 있는데도 이제 마스터로만 보면은 맞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봤는데 들어오신 분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랭크 말씀해 주시면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기 카메라맨으로 들어오시고 바로 디코드로 오시면 해설 가능하십니다. 우리 투티님처럼요. 전판 해설 아 이번엔 정동기님이 들어오셨네. 투티님 나가 언제 나가셨어? 그렇군요. 이건 해설진 전용 맵 전용 대화방이어가지고 이거 하시는 게 아니면은 이게 못 들어오십니다. 아, 방송이 이상하다고요? 방송이 끊겨요? 어허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기 디코로 들어오세요. 다리님, 얘기해보죠. 다리님 트위치 터졌어요. 아 트위치 터졌어요? 트위치 터졌다네요. 트위치 전체적으로 서버가 다 막았어요. 아 이런 유튜브로는 방송이 안 돼요. 화면에 잘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방송에 다 로딩 걸려요.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그래서 트위치가 이런 건가 해서 유튜브로 들어가면 유튜브는 또 괜찮아. 아 그렇군요. 트위치 네, 트위치만 터졌어요. 와 트위치만 터졌네. 맞네요. 트위치만 터졌네요. 자 강한 이제 다 디코로 다들 들어오시고요. 아 들릴까요? 로딩 중인데? 아, 네, 세팅을 해주면 되겠다. 아, 이상하게 포인트는 먹어지는데 방송은 자꾸 로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지? 하면서 나리님 네네네 알아요? 그리고 저 포인트 도박 단 한 번도 안 지. 축하 축하. 저 그래서 계속 4000포인트 걸고 1000포인트 걸고 1000포인트 걸었는데 자꾸 안 잃어. 어 그냥 다들 퍼주려고 내 팀에다가 포인트 걸고 하고 있는데 트위치가 근데 아 큰일났네. 제가 걸고 있는 데가 오 됐다 방송 됐어요. 됐어요? 되네요? 아니요 다시 로딩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아 깜짝이야 놀랬네. 자 트위치가 방송이 터진 점 네, 제가 사과할 거 아니고 트위치가 사과할 거고요. 네 트위치가 적당한 보상을 해주시겠죠? 네 뭐지 뭔 일 때문에 트위치 서버 터졌지? 뭐지 뭐 대회 하나? 자 일단은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방송 제대로 잘 보이시는 분은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퍼즈 대회가 오드리인가? 아닌데? 그 와중에 유튜브 구독 아무도 안 눌렀어. 저 했는데 이거 구독 다시 한번 눌러드릴까요? 구독 버튼?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자 들어오세요. 눌러달라며 눌러줄 수 있어요. 물론 이미 누른 상태긴 한데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시청자가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트위치 터졌다 그래가지고 맞네 다 나갔네. 아니 저희 좀 들어와 있어요 방송. 아니 그니까 방송을 그 유입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아 숨겨빵이 있어요. 나리꽃 숨겨빵이라고 있어요.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아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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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긴 하거든요? 또 로딩 걸려요. 버텼다. 어? 자 트위치가 터져버렸어요. 네. 나 또 케이토님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젠장 진짜 유튜브로 옮겨야 돼요. 아 이거 발언하면 안 되는데. 아 저기요? 그걸 옮기겠다고요? 유튜브로 옮기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내 5만 포인트 지켜. 오늘 뱅을 네네네
아, 방송을 지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데 아직 스위치가 안 되는 분이신가요? 금요일 날 방송 그냥 한 번 더 하시는 게 금요일 날 일정 있어요? 마린님? 제가 볼게요. 혹시 딴 데 지금 방송은 잘 되는지 볼게요. 아, 다른 데도 안 돼요. 딴 데도 안 되네. 지금 그나마 나리님 방송은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트위치 서버 문제랑 디코 들어오시면 계속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와, 5만 됐다 5만 안 됐다 하는 네, 잘 되나요? 특별방이 없을 리가 없는데.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나리코 스퀘어박이 따로 있다고 위로 알려주세요. 스퀘어박 있어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저기 어딨냐면요. 저기 공지에 보시면은 공지 바로 밑에 나리코 스퀘어박 있습니다. 공지 바로 밑에 나리코 스퀘어박. 디코로 들어오세요. 디코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트위치 전체가 터져서 아 출첵은 돼요. 예, 출첵은 돼요. 나린이 어차피 포인트도 쌓이거든요. 네네. 놔두죠. 싫어요! 싫어요! 포인트 쌓이는데? 어차피 지금 난님 방송 화면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엘링크님이군요. 일단 디코로 들어오세요.